자, 일지보살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많은 얘기를 했죠. 제가 그동안 들으신 분들은 지겨우실 거예요. 일지 알겠어, 일지 뭔지 알겠어. 또 가볼게요. 지난번에 13번 제가 읽다가 중간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 보살의 뛰어난 수행,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수행을 모두 다 부지런히 닦아 익히되 집착하지 않는다. 자, 초발신 공덕품에서는 요 그림이 편해요. 이제 가운데서 만나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 우리 참나죠. 참나. 참나라고 하는 건 되게 고마운 말이에요. 에고도 나거든요. 나예요, 나. 난데. 제가 기독교 강의에서는 I am이다 하는 게 스스로 현존하는 나. 타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타자가 없어요. 스스로 현존하는 나라는 것 외에는 어떤 지금 설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현존하는 나 상태에 들어가야 기독교적으로도 성령 체험이지. 성령을 만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분 있죠? 다 꽝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와 이 타자가 같지 않아요. 나와 타자가 지금 이원성에 빠져 있죠. 그게 에고의 세계입니다. 그때의 나를 에고라 그래요. 타자와 분리된 개체적 자아를 에고라 그래요. 이때는 개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야 큰 나, 우주적인 나, 참나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걸 에고를 거짓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짓은 왜 거짓이에요? 더 참다운 나라는 거예요. 나, 참나라 이렇게 해야지. 참나니까 거짓나.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거짓나로 사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납니다. 다 거짓나로 살아가니 다 거짓일 거 아니에요. 그말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참나와 나예요. 나인데 타자가 있는 나, 제한된 나예요. 제한된 나냐, 우주적인 나냐, 더 본래적인 나냐, 이거 차이입니다. 자, 성령 체험도 똑같아요. 타자가 없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 상태라야 I am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I am, 에고 에이미 해서 헬라어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I am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현존하는 나다. 여러분도 성령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이 타자 없이 스스로 현존하는 나의 상태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불교적으로 말하면 견성이고 기독교적으로 성령 체험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로 보이고 뭐로 보이고 나한테 내려오는 걸로 보인다는 건요. 에고의 설명이에요. 에고적인 이해예요. 여전히 성령을 타자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타자로 보고 있는 에고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그 본질적인 체험이 뭐라고요? 그건 성령 체험의 현상이고 성령 체험의 본질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할수 없다면 여러분 성령 체험 진정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의 거중만 만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교도 그래요. 그래서 참나라는 말이 진짜 귀한 말입니다. 나중에 참다운 거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요. 자,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생각, 감정, 오감의 에고의 세계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여기가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인데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오감으로도 찾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체험은 생각이나 감정, 오감입니다. 빛이 보였네, 어떤 느낌이 느껴졌네, 촉감이 느껴졌네, 몸에 불이 지나갔네, 다 그건 에고의 체험입니다. 성령을 타자화시키고 있어요. 불교는 이 부분을 아주 엄격히 지적합니다. 왜 참나라고 하느냐? 난데, 참다운 난데, 어떻게 타자가 될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견성한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어떤 성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걸 억지로 견성 그런. 내가 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나라는 걸내 안에서 찾아서, 나의 가장 참나를 찾아서, 원래 나였다는 걸 아시는 거지. 내가 나를 보는 거지. 남을 밖에서 타자 속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문답이 부처가 뭡니까? 라고 타자화 시키니까 부처를 뭐라 그래요? 타자화 시키니까 스승이 한마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그걸 왜 들고 있냐? 똥막대기다 버려라. 부처가 뭡니까?
물어보는 네가 부처다. 제발 네 안에서 찾아라. 네 안에서 찾아란 말이 참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찾는 불성, 신성은 참나입니다. 나중에 제일 참다운 부분이에요. 나중에 어느 부분이요?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아닌 이 뒤에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붙지 않은 스스로 현존하는 나. 그게 참나입니다. 이 이상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못 찾으시면 제 탓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쵸? 저 하늘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저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그쵸?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더 잘했어야지 이게 들려요.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명상을 편하게 못하는 게 잠깐 어제도 잠깐 5분 명상하는데 또 막 아 그걸 그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해가지고 수신결 책도 고치고 막 이렇게 명상이 두려워요. 잠깐 하면 하늘이 뭔가 이렇게 전화기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괜히 제 명상했다가는 하늘에다 전화하는 바로 쏟아집니다. 주문이 막 오더가 쏟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도 꼭 저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살만 나거든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나를 보리심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참나가 보리심인 줄 알면 사실 일지입니다. 요 참나로만 알면은 이거는 일주보살도 가능한데 일지는 보리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뭔 소리냐? 일지는 보리심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보리심 얘기를 잘 못 들어보셨죠? 참나 얘기만 많이 들었지. 우리나라 선불교가 참나로서만 접근하거든요. 그 자리가 보리심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티벳불교는 대신에 참나란 말보다 보리심이란 말을 좋아해요. 왜? 티벳불교는 일지를 목표로 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차치하고 일지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선불교가 아니니까. 우리는 선불교로 접근하다 보니까 참나만 알면 내 안에서 본래 모습만 찾으면 공부 끝 이런 가풍이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선불교보다 더 높은 불교로 가려면 보리심을 강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리심. 이 보리심이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은 양심은 어떻게 생겼나요? 지난 시간에도 했죠. 인우예지 신, 인,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육바라밀은 어떻게 생겼죠? 이대로 하면 사랑이 보시, 정의가 계율, 예절은 남과의 조화, 신의는 성실이죠. 그리고 지혜는 반야, 성실은 두 개로 찢어집니다. 마이너스적인 성실, 실제로 성실한 것, 인의지 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성실, 그거는 이제 유교에서 경이라는 덕목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이 경은 뭘 목표로 해요? 성실. 그래서 실제로 다 성실이에요. 깨어있는 유교식 선정이 경인데 경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성실해지는 거. 그리고 이 인의지 신에서 신은 뭐예요? 실제로 행동이 성실해서 남한테 신뢰를 주는 거. 둘 다 성실인데 하나는 외적인 거, 하나는 내적인 거예요.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육바라밀과 인의지 신은 똑같은 거예요. 두 학파가 최선을 다해 연구해가지고 우리 안에 뭘 찾아낸 거예요? 유교는 양심을. 불교는요? 보리심을. 그러니까 참나로만 알고 계셔도 안 돼요. 참나가 사실은 보리심이다까지 가야 일지보살입니다. 참나인 줄만 아신 분들은 일주보살이에요. 그래서 일주보살들은 어때요? 일주보살들은 참나를 덜 봤다 하는 겁니다. 불교 대승기신론에서. 이 양심이 보리심이고 불교식으로 이 보리심은 법신입니다. 왜? 자, 보시, 지계, 인효, 정진, 선정, 반야에 여섯 가지 진리를 품고 있어요. 요게 그래서 법신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몸. 이 법신을 찾아내고 이걸 찾아냈다는 건 요게 들썩한다는 겁니다. 이게 초발심, 발심이 됐다는 거고요. 완벽하게 드러나면 여러분 이제 십지보살이겠죠. 일지보살만큼 드러납니다. 일지보살만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탐진치가 끊어지지 않듯이 탐진치랑 똑같이 이 양심, 보리심이 지속적으로 발출돼야 일지보살이에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욕심 끝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견물생심 상황만 주어지면 터져 나오죠. 똑같아요. 양심과 보리심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다가 건들기만 하면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남을 보시, 남을 사랑하되
다 이게 균형에 맞게 터져나옵니다. 사랑하되 내가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하되 그 사람 잘못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진리를 판단하되 올바르게 밖으로 꼭 상황에 맞게 실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게 안으로 밖으로 성실해야 돼요. 안으로만 성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으로만 성실한 분들은 앉아서 선정만 하고 있을 거예요. 밖으로 성실한 분들은 밖으로만 바빠요.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불성을 못 만나요. 안팎이 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안으로 늘 깨어있고 밖으로도 항상 이 육바라밀의 실천에 성실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선정이 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밖으로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성실하게 누구를 만나건 어떤 일을 처리하건 균형 잡혀서 드러나줘야 돼요. 그게 성실입니다. 정진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분은요. 일지보살은 우주에서 귀해요.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선불교의 견성자리가 일주보살이니까 일주들이 아주 도인같이 굴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한 확철대오자들입니다. 선불교에. 실제로는 딱 일주만큼밖에 못합니다. 육바라밀이 터져나오지 못해요. 그 안에서 사랑과 정의, 지혜, 그리고 이게 인욕 이런 게 적절하게 균형에 맞게 터져나오지 못하고 이분들이 보통 하나에 빠져버려요. 일주보살 정도 돼서 이 참나는 알더라도. 그래서 주로 참나를 아시는 분들은 정해쌍수는 이룹니다. 선정과 지혜는 닦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복해쌍수, 덕해쌍수, 즉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다섯 바라밀, 총체적으로 육바라밀을 닦는 데 있어서는 소투입니다. 요 두 가지만 다래요. 앉아서 명상에 들고 명상에 들어서 아공, 법공의 진리 깨치는 건 잘하는데 이렇게 육바라밀이 전체가 내 참나에 갖춰졌다는 구공도리는 잘 몰라서 복해상수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에 꽂혀요. 막 인욕 하나 파고든다든가 다 참아버리기 뭐 이런 거 하나 참아버리기 잘하다가 일본처럼 돼요. 국민들이 그냥 참아버릇하다가 재난이 와도 참고 윗사람이 권력자가 짓밟아도 참고 인욕이 도다하고 가버리면 완전히 어긋나버립니다. 보살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균형을 잃으면 끝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만 잘해도 신통자 같거든요. 다 참아요. 와 저런 것도 참네. 그럼 도인 같아요. 인욕 달인일세. 보세요. 하나에 꽂히면 보시. 또 어떤 고승은 육바람이 확철대오 해놓고 보시에만 꽂혀요. 확 보시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한쪽은 계율에만 꽂혀요. 계율이 최고다. 계율 어긴 것들은 이 부처 종자 아니다. 누구는 인욕에 꽂혀요. 못 참으면 끝이다. 난 다 참았다. 모두 참았다. 예. 정진. 아, 3000배, 10000배 해야 된다. 이 하나씩 꽂혀서 자기 꽂힌 데만 빠져듭니다. 이게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지보살이 못 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견성을 했더라도 선문답에만 빠져 있다. 선문답이 또 이게 반야는 선문답으로 드러난다고 선문답만 하고 있다. 다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균형에 맞게 실천한다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래서 보살의 뛰어난 수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육바라밀은 보살의 뛰어난 수행이다. 모두 다 부지런히 닦아 익히되 육바라밀 다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복해쌍운, 덕해쌍운. 복덕과 지혜를 쌍으로 닦아야 됩니다. 지혜만 얻어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선정에 들면 지혜가 개발됩니다. 선정에 들면 직관력이 생겨요. 왜 우리 본성 안에 원래 마음법이 들어있으니까 원래 나는 육바라밀에 나니까 그게 보리심이에요. 육바라밀에 나니까 당연히 선정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이 몰라만 하고 계셔도 지혜가 늘게 돼 있어요. 직관력이 생겨요. 직관력이 어떻게 오느냐? 잣짐의 신호로 옵니다. 이게 더 자명한 것 같은데 이건 이상하게 찜찜한데 내가 모르지만 찜찜한데 이게 직관이에요. 그게 지혜로 오면요. 이 지혜가 다시 선정으로 인도하는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중에 다시 또 선정이 됩니다. 분석이 정확하면 고요해져요. 자, 선정은 고요함을 지혜는 자명을 상징하니까 고요하면 자명해지고 자명해지면 고요해져요. 자명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3, 3은 9 2는 4. 이거 한 시간 해볼까요? 다 깨어나세요. 어떻게 에고가 뭐라고 항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에고가 침묵하게 됩니다. 그게 고요예요. 자, 이거 달인. 이거는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육바라밀 복덕을 지으면서
이 지혜랑 같이 닦는 건요, 이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남하고 지지고 복구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욕도 해보고 남한테 베풀어도 보고 계율도 유혹을 남이 또 날 유혹할 때 이겨내도 보고 이런 수많은 체험들에 기반해서 그 복덕을 쌓은 체험이 지혜로 승화될 때 이 양반은 일지보살에 들어가는 수많은 육바라밀의 습관을 닦았는데 그게 반야로 풀어질 때 어떻게 풀어져요? 내 안에 육바라밀 있고 육바라밀만이 우주 최고의 진리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다 하는 게 확고하게 알아집니다. 이때의 지혜를 구공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공 복공이랑 차원이 달라요. 내 안에 육바라밀 있고 이게 우주 최고의 선악의 기준이다. 육바라밀 따르면 선이요 어기면 악이다. 이게 선명하게 보여야 일지보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면 돼요. 그럼 일지보살이에요. 지금 막 너무 폭탄 맞으신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어려운데 이건 또 뭐냐 이러시면 안 돼요. 육바라밀이 더 쉬우실걸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접근하시기는 잘해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잘하기는 어려워요. 접근하기는 편해요. 이쪽은요 접근이 어려워 보여요. 하는 건 사실 쉬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남한테 그 인격자라고 불리기가 어렵지 명상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건 쉬워요. 지금부터 앉아계시면 돼요. 매일매일. 근데 이게 잘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요 복잡한 문제예요. 앉아있는 건 내가 명상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요 남의 마음 읽어내면서 내가 계속 균형을 맞춰야 되고 남한테 하자 잡힐 말도 안 해야 되고 두고두고 봐도 잘했다는 소리 듣는 판단을 계속 해내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전 고승들도 이거 어려우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우니까 요즘 승려들은 이거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신자들이 해라 그래요. 보살도는 제가 신자들이 해라. 우리는 절에만 있어서 이것만 하겠다 이겁니다. 산정과 치유. 그러니까 절에 살 수 있는 것만 하겠다. 실전을 뛰는 그대들이 보살도는 닦아라. 이런 논리입니다. 나 보시할 돈도 없다. 이런 논리로 나가버리면요. 그럼 결국 누가 보살 돼요? 제거자들이요.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절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보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절은 거의 세속화돼서 충분히 보살 되실 수 있어요. 왜 그 겸손을 떠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한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 오히려 보살도 잘 닦을 수 있다. 왜? 내 위스님이 나한테 무례한 요구해올 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보살돈 닦는 거예요. 그때 정해쌍수 선정은 해놓고 있어야 돼요. 선정과 지혜는 얻어놔야 돼요. 기본적인 참나각성은 해놔야 보리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원만히 갖춰져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증득했을 때 우리는 보리심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안 해보고 안다는 건 없어요. 육바라밀을 끝없이 해봐야만 합니다. 보시를 안 해봤는데 내 안에 보시의 본성이 있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뇌의 신경회로가 보시에 최적화되고 지계에 최적화되고 실제로 우리 뇌를 개조해야 돼요. 안 해본 거는 이 뇌가 못합니다. 처리를 못해요. 열심히 하다가도 잠시 쉬면 뇌가 회로가 바뀌어가지고 금방 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래 하던 짓은 또 금방 다시 적응해요. 그러니까 뇌가 적응을 하게 해놔야 과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깨어계시면 뇌가 활성화돼요. 그때 뇌에 이미 깔려있던 게 먼저 개발돼요. 육바라밀을 깔아놓으면 육바라밀이 개발되고 게임만 주구장창 했으면 명상에 들었을 때 게임 아이디어가 나와요. 도박을 열심히 하신 분은 도박 아이디어가 나와요. 도둑질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여러분 명상하면 도둑질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할 걸. 하늘이 날 인도하는구나 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뭘 깔아놓으셨냐가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업장이에요. 이 참나가 나오는 걸 막아버려요. 업장이. 그런데 평소 업장 관리를 잘 해놓으면 깨어 계실 때 육바라밀이 쭉 터져나옵니다. 밖으로 행까지.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체험해보지 않은 건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바라밀을 안 하시면 육바라밀의 진리에 대해서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다고 할 때 정의 쌍수로만 지혜를 얻는다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선정과 지혜만 얘기를 많이 해요. 선불교는 육바라밀을 복덕과 지혜 쌍운, 덕혜 쌍운, 복혜 쌍운을 닦지 않으시면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방구석에서 명상하다가 올바른 사색을 하는 것 정도로만 알면 안 돼요. 어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명상하다가 사색을 통해서 직관과 분석이 합쳐지면서 깨달았다. 이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법계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처리해야 할 또 물건이 있죠? 그 사물을 처리할 때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총동원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서 지혜로 얻은 거라야 덕혜쌍원으로 얻은 구공의 진리예요. 간단해요. 지혜 얻는 법은 지금 뉴스 하나 보셨어요, 여러분. 뭐 일본이 어떻대?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자료 더 알아봐야 되죠. 상대방이나 우리나라 입장 다 들어봐야겠죠. 그럼 보시, 지게. 여기서 누구도 억울하다는 소리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지게, 인용. 마음에 안 드는 주장이 있더라도 진실이면 팩트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용. 정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힘들다고 판단을. 여러분 판단이 여러분 업을 만들고 여러분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더 정신 차려야 되고 그래서 선정에 더 들어서 깨어서 뭘 하셔야 돼요? 올바른 판단을 계속 해나가시는 이 육바라밀의 삶이 최적화된 분이 일지보살이에요. 1차적으로 최적화된 분. 육바라밀의 삶을 살지 않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구공의 깨달음은 못 얻어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아주 훌륭하게 갖춰져서 원만하게 돌아가게 애초에 돼 있는 거구나. 내가 그래도 잘 닦아서 요 정도라도 나오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혜를 앉아서 책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책 볼 때도 육바라밀, 남하고 대화할 때도 육바라밀, 지금 제 강의 들을 때도 육바라밀, 제 마음 헤아려 주셔야 되고 이 교재를 쓰신 원저자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고 여러분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서로 억울한 일 없게 만들어야 되고 제 말이 맞으면 팩트면 가슴 아프지만 수용해야 되고 내가 어제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맞아요 이게. 아 어제 그 말을 그 세게 하지 말걸. 치욕이다 나한테. 그래도 수용하면 인욕이에요. 치욕이지만 그래도 진실이면 받아들이겠다. 인욕. 정진. 여기서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난관이 와도 뚫고 나갈 그 기세로 선정에 들어서 올바르게 판단하시면 덕을 복을 쌓아가면서 지혜가 지혜도 승화됩니다. 아공 복공에서 구공의 지혜로 승화돼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법 그냥 보살로 사시면 돼요.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하든 육바라밀 양심 분석하면서 살아가세요. 왜 학당이 그걸 그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을 그냥 선불교에서 말하는 확철대요.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 정도 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보살 되시길 바라서 시작부터 육바라밀로 강조하는 겁니다. 잘하건 못하건 육바라밀을 일단 뇌회로에 깔아둡시다. 거기다 명상과 호흡 이런 관찰 분석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양심을 복돋아 줘서 여러분이 양심 전문가 보살이 되게 인도해 줄 겁니다.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지 명상을 통해 얻는 지혜는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살아보고 얻는 지혜가 진짜. 그러니까 명상을 포함한 총체적인 동정간의 모든 삶에서 얻어지는 자명한 결실이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살아있는 정보. 그래서 육바라밀을 안 해봤는데 무슨 육바라밀에 대해서 어떻게 노네요. 그렇죠? 내가 수없이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를 얻는 법은 그러니까 내 안에 원래 재밌죠. 내 안에 원래 진리가 갖춰져 있는데 진리가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육바라밀로 열심히 내 에고가 육바라밀을 실천해 봐야만 내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현상계의 중요성입니다. 현상계에서 열심히 육바라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명상도 하고 지혜도 닦고 실천도 해보다가 결국 뭘 알아요? 내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재밌죠?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 현상계 안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요. 깨어서 열심히 명상에도 들고 진리 탐구도 하고 열심히 육바라밀에 맞게 살아가시다 보면 현상계에서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일지보살의 경지.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활활 타올라요.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를 정도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또 실천해야죠. 알아낸 만큼 또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진리에 대해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이지견성이 됩니다. 또 열심히 이지의 실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삼지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업 해가는 거예요. 10지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혜 개발하는 비법. 와닿으세요? 이거 그전에 그 이거 모르실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이거를 구중리 그랬어요. 내 안에 이치가 다 갖춰져 있다. 자, 참나가 하는 일은 뭐냐? 참나 안에 법신이라 참나는 유교랑 불교 똑같습니다. 성리학에 오면요. 더 이제 용어도 다 통일돼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법신이라고 한 말이 지금 구중리예요. 온갖 만법을 다 갖추고 있는 참나, 보리심. 만법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만법의 핵심이 뭐예요? 유교에서는 인우의 지신.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육바라밀 갖추고 있다가 만법이에요. 육바라밀만 조합되면 만선이 다 나와요. 인류가 할 수 있는 온갖 선은 다 육바라밀이 조합된 것뿐입니다. 육바라밀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알고 구중리. 그러면 이 참나가 이 현상계에서 이 육바라밀로 우주를 경영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응만사. 만사에 다 대응한다. 이 참나 자리가. 참나가 모든 만법을 다 갖추고 있다가, 근데 만법의 핵심은 육바라밀이고, 이거 가지고 만행을 하고 다닌다가 응만사예요. 불교에서는 육도만행, 육바라밀을 가지고 만행을 한다. 그래서 육도만행을 하는 거를 지금 응만사라고 하는 겁니다. 육도만행을 해요. 육바라밀로 온갖 좋은 일을 다 하고 다닌다가 육도만행입니다. 육도는요, 거기 수라악이 도는 육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 길도자가 아니에요. 그 건널도자, 즉 저 바라밀의 한역입니다. 바라밀. 육바라밀로 온갖 행위를 하고 다닌다. 자, 응만사는 뭐로 하는 거예요? 만사에 어떻게 응해요? 인위의 지신 가지고 응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딱 하나예요. 보리심 안에 갖춰져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를 선명히 직관하고, 요 부분은 우리 내면에 갖춰져 있는 진리니까 직관하고, 내면에 있는 진리는 뭐예요? 근본원리니까 근본원리는요, 직관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나상태에 들어있는 정보거든요. 참나상태에 들어있는 정보는 여러분이 참나상태로 존재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참나로 존재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존재하니까 생각 없이 아는 걸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하는 건 직관으로 알아요. 직관을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무분, 지난 시간에 했죠. 무분별지. 자, 응만사는요. 만사에 대응한다. 만사에 대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걸 반대로 보편법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편법칙은 실천법칙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지 하는 법칙이 있어요. 시공세계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자, 이 얘기 뭐예요? 어떤 게 자명한지 어떤 게 찜찜한지를 잘 판단해가지고 보편법칙대로, 근본원리의 바탕을 둔 보편법칙대로 분별지를 써가지고, 즉 그 얘기는 분석을 잘 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살이 돼서 하실 수 있는 건 저게 다예요. 대승불교도 저게 다고 유교도 저게 다예요. 자, 대승불교, 보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을 갖추고 직관하고 늘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직관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면서, 자,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바라밀에 자명하게, 이 말을 어렵게 얘기하면 보편법칙에 따라, 다른 말로 육바라밀에 자명하게, 찜찜한 않고 자명한 쪽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더, 자, 덜, 찜. 더 자명하고 덜 찜찜한 쪽으로 가라는 게 보편법칙에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이 보편법칙을 따르면 선이고 어기면 악이에요. 자명하게, 양심에 자명하게 하면 선이고 찜찜한 쪽으로 가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보편법칙에 따라 열심히 사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자꾸자꾸 분석돼서 알아져요. 자, 생각 없을 때는 참나 상태에서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 시공을 초월한 원리를 직관하고, 시공 안에서 살아갈 때는 자명찜찜의 신호에 따라, 근본 원리가 보내는 자명찜찜 신호에 따라 사는 것을 현상계 안에 보편법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분석해가면서, 머리 잘 써가시면서. 이거 이상의 보살도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유교 군자도도 이게 다예요. 구중리 응만사의 실천. 보살도도 이게 다예요. 무분별지와 분별지를 다 완성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일체지라고 합니다. 무분별지와 분별지를 다 꿰뚫어 아는 걸 일체지라고.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이게 일지보살에 오면 이미 기초가 완성돼요. 일지보살이 되면 그전 보살들은 근본 원리, 보편 법칙을 다 몰라요. 아공, 복공 정도는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건데 이거는 언제 알아요? 일지예요. 일지 때 자기 안에 보편 법칙, 이 근본 원리가 있다는 걸 선명히 알고 밖으로 보편 법칙 따르는 법을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육바라밀을 실천해왔기 때문에 확연하게 알아요. 평소 늘 닦던 육바라밀이 날개를 달 때 일지보살에 들어가. 자기 안에 선명한 직관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경지에. 그래서 일체지에 싹이 나버려요. 그래서 일지 정도가 되면, 일지가 되면 일체지에 싹이 납니다. 완성은 십지에 되더라도 일체지에 이미 싹이 나요. 그래서 지금 초발신공도 품은 싹만 봐도 결과물을 찬양해 주죠. 일지, 일체지를 이미 얻었도다 하는 식으로 일지보살을 찬양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따놓은 당상이니까, 일체지가. 근데 일체지는 뭐라고요? 직관과 분석. 여러분, 직관이 완성되고 분석이 완성되면 우주에 판단 못할 게 없어집니다. 그게 일체지예요. 일체지를 얻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무조건 일체지입니다. 이 보리심을 개발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일체지 얻어서 그게 상구보리요. 하와중생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근데 모르면 못 도와줘요. 지혜가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사고가 났어요. 뭐 피 흘려요. 근데 거기 서 있는 막 100명이 서 있어도 의료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타까워 해줄 뿐, 뭐 기도를 해줄 뿐이지 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소 성격 더러워요. 근데 알아요. 야, 비켜 하고 막 해서 살려냈어요. 그럼 난감하죠. 막 감정은 복받치는데 해줄 게 없는 사람과 성격은 더러운데 그냥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해줬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누가 보살도를 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격 더러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인류를 살릴 지혜를 알고 계시는 분이 보살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격 더러운데 솜씨 있는 의사한테 맡기실 거예요? 너무 인자한데 잘 모르세요 보니까. 약간 수상해요. 의학 정보가 나랑 되게 비슷하고 막 민간요법을 알고 계시는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그럼 이게 좀 난감하지 않나요? 인성까지 좋으면 더 좋다는 거지 포인트가 뭐라서 그래요? 의사한테 우리가 바라는 건 의학 정보를 갖고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보살한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인성 좋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리고 인성하고 당연히 직결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개인 기질이 아니라 진짜 인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진짜 좋다는 거는 보살은 인성 전문가다. 그럼 성격 좋다가 아니에요. 기질 좋다가 아니고 인류를 살릴 정확한 답을 알고 있고 육바라밀을 할 수 있다예요. 육바라밀을 하기 때문에 그 양반 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평소 기질이나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의사랑 바로 비교하기 뭐하지만 인성 전문가니까 그러면서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결국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육바라밀을 모르고 있다면 남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엄청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후회할 만한 선택을 엄청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거절 못 해가지고 사람이 좋아서 거절을 못 하다가 엄청난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문제는 그 옆에 있다가 같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상사가 사람이 너무 좋아. 그 부서는 막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너무 좋아. 옆 부서 일까지 다 가져와. 돌아버리겠어. 이렇게 되면 자 이분은 성격이 나빠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분명히 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일 거예요. 육바라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인간관계 전문가, 양심의 전문가들은 뭘 잘 알아야 되냐? 무조건 육바라밀 잘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기면 사단 난다는 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그 뛰어난 수행을 말로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너무 위대한 이 육바라밀의 수행을 모두 다 부지런히 닦아 익히되 집착하잖아요. 일지보살은 앞으로 이제 십지까지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닦습니다. 더 열심히 닦아요. 그러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육바라밀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열심히 닦아야 돼. 왜? 업장 때문에 안 드러나니까. 업장은 치워져요. 그런데 결국은 드러나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커튼 치면 햇빛이 못 들어와요. 내가 할 일은 커튼 걷어주면 돼요. 유리창 깨끗이 닦아주면 돼요. 엄청나게 닦아야 돼요. 그게 닦는 거예요. 햇빛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밀고 들어와요. 커튼 걷고 유리창 닦아놓으면 그냥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닦 때 내가 집착할 게 없는 게 원래 있는 육바라밀의 전지전능 자비가 드러나게 해주기 위해서 닦는 거지, 내가 전지전능 자비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내가 지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에고가. 에고가 자비를 만들어내도 안 돼요. 가짜 자비예요. 그럼 위선이에요. 그 지혜도 개똥철학이에요. 사랑도 가짜 자비, 위선이 돼요. 이게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체 부처님을 뵙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일지보살은요, 일체 부처님을 어떻게 항상 뵐까요? 어차피 우리랑 같이 사바세계 살 텐데. 이분이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보리심이 부처님이에요. 육바라밀의 불성을 갖추고 내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보리심이 부처님입니다. 불성이잖아요. 늘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본성에서 이미 답을 찾았거든요. 두루 그 심오한 진리의 바다, 육바라밀의 진리의 바다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구중리 응만사를 포괄합니다. 이 근본 원리와 보편법칙으로 우주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보리심으로 이 3개 우주는 꽉 차 있어요. 내가 지금 보세요. 3개 우주를 우리는 각자 모니터를 통해서만 알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있죠? 지금 저 뭐 영계까지 포괄해서 여러분 마음에 다 들어옵니다. 영계, 지금 이 물질계. 물질계 안에서도 저 우주, 이 거대한 우주도 다 내 마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의 재료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마음의 우주를 구성해서 보는 겁니다. 나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그 우주, 여러분이 생각이 갈 때까지 간 그 모든 우주, 여러분 감각이 포착할 수 있는 그 끝까지 간 모든 우주가 이 생각, 감정, 오감의 3개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중리, 응만사.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생각, 감정, 오감을 쓸 때 육바라밀의 진리에 맞게 써야 돼요. 별 수 없어요. 모든 우주는 육바라밀의 진리에 기반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안에서 찾아낸 최고의 우주 진리가 육바라밀밖에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우주에서도 육바라밀밖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 우주에서도 똑같은 실정이겠지. 왜? 참나 자리가 원래 하나니까. 생각, 감정, 오감도 원래 하나예요. 참나도 원래 하나니까 다른 사람 사정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내 우주에서. 다른 게 발견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 우주에서도 그것밖에 발견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참나의 직관을 통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올바른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과 분석만 잘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육바라밀의 다른 덕목들을 열심히 실천하시는 중에 점점 더 이 진실이 자명해져요. 오늘 강의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육바라밀대로 사는 게 일지보살 되는 최고의 첩경이고 육바라밀을 열심히 실천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진짜로 큰 우주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일체지, 나아가서 부처의 지혜라는 일체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직관과 분석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알거나 생각하지 않고 알거나 생각해서 알거나 이 두 가지 지혜를 잘 쓰셔가지고 사물의 실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 자, 무분별지론은 뭘 알아내요? 근본 원리를. 분석에서 뭘 알아내요? 보편 법칙을. 보편 법칙은 시공 안에서 작용하는 진리요. 근본 원리는 시공 없는 보편 법칙의 뿌리예요. 근본 원리에서 보편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참나 상태 있을 때는 근본 원리로 있다가 현상계에서 작용할 때는 보편 법칙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원리.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그냥 원리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일지보살은 그 하나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바다를 안다고 하는 게 그 하나의 원리에서 모든 진리가 파생되니까 근본 원리 보편 법칙이 본래 하나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시공에 따라 시공이 있냐 없냐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알고 시공 없는 세계에서는 만사로 천지만물로 이게 펼쳐집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것들이 만사예요. 만사. 만 가지 사물. 자, 여기에도 지금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종이에도, 책상에도, 의자에도, 지금 방에도, 그렇죠? 여기 떠다니는 먼지에도, 공기에도, 물에도, 지금 여러분 경험하는 빛에도, 빛에도 모든 곳에
내가 마음으로 파악되는 모든 곳에 생각, 감정, 오감이 미치는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이 천하 사물이에요. 그 사물 안에 만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정, 무정 모든 중생들은 다 원리대로 돌아갈 텐데 무슨 원리대로 돌아가겠냐 이거죠. 내가 내 안에서 찾아낸 게 육바라밀밖에 없다면 사물도 그 내면에 뭐가 있겠어요? 육바라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하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결국 이거 알고 끝나시게 될 거예요. 빨리 수긍하세요. 빨리 제발. 하루라도 빨리 수긍하시고 고민을 더 해보세요. 명상하고 고민하고 육바라밀에 맞게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이 뉴스만으로 지혜를 접하려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난 모르겠다. 자명한지. 발품을 파셔야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총출동해야 어떤 정보 하나가 자명한지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냥 안 드러나요. 이게 공식이에요. 자, 보세요. 구중리. 여러분은 이미 모든 진리를 다 갖고 있지만 응만사, 만사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시는 겁니다. 원래 진리는 여러분 안에 다 갖춰져 있다가 뭔 일만 터지면 보편법칙대로 다 처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처리하시나요? 이것만 보세요. 여러분 우주의 관리자로서 여러분 우주 사정이 급해요. 펜이 펜답게 사나를 연구하실 거예요? 너 지켜보자. 펜이 펜답게 사나. 책상이 책상답게 일하나. 나 안 볼 때 혹시 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누구만 보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여러분 우주가 육바라밀에 맞게 경영되냐만 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물들하고 만날 때 육바라밀에 맞게 처신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이 우주가. 복이 지어지나 보세요. 그게 복 짓는 법이에요. 그게 덕 쌓는 법이고 복 짓는 법입니다. 닥치는 대로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 하나를 해도 보시, 패스도 좀 하고 지게, 룰은 지켜주고, 그렇죠? 억울해도. 심판이 뭐 휘파람 불어도 인욕 좀 참아야 돼. 맞으면, 내가 잘못한 거면 인욕해야죠. 선정, 야, 정진, 한 번 더 뛰고. 게을러져도 한 번 더 뛰고, 힘들어도 한 번 더 뛰고. 선정, 정신 차리고 뛰어야지 그냥 뛰면 됩니까? 반야, 항상 판단하고 있어요. 올바른 후회 없는 판단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적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보살이에요. 현상계 안에서. 우주의 지령을 받아서 뇌에 연가시 하나 딱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육바라밀의 연가시가 우리 뇌를 지배합니다. 일지보살부터는.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을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어기기 힘들어졌어요. 육바라밀을. 육바라밀을 완벽히 잘한다는 건 아닌데 온전히 구현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육바라밀을 어기긴 힘들어진 경지가 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지부터 이제 면허증 딴 거랑 똑같아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제 면허증은 땄어요. 도로에 돌아다녀도 안 잡겠대요. 무면허로 보지 않겠대요. 그 정도예요. 지금 이 사바세계 돌아다녀도 무면허로는 안 봐주는 정도 경지가 일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해줘요. 면허증 땄으면 됐지. 뭐 넌 이미 베스트 드라이버다. 막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뒤에다 초보 운전 붙여야죠. 사실은. 실상은 이렇습니다. 막 띄워준다고 막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실상은 이제 육바라밀을 제대로 닦을 수 있게 됐다. 나 이제 도로 뛰어도 누가 안 잡아간다. 이제 도로 주행,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 뛴다. 본격적으로 사바세계에서 보살 업무를 뛸 수 있는 분이 일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했다고도 설명해 드려봤는데 면허증 받은 경지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일체 부처님을 늘 뵙고 자기 안에 보리심을 늘 뵙고 보리심이 늘 발동하니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서 타오르는 보리심, 발출되는 보리심을 늘 보고 들으면서 그 보리심이 자명하다는 쪽으로 늘 가보는 거예요. 더 자명하게, 덜 찜찜하게 늘 움직이시면서 그게 불성에 안주한 겁니다. 보리심 안주예요. 두루 심오한 진리의 바다에 들어간다는 게 보살은 자나깨나 진리 파악입니다. 진리를 못 얻으면 중생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침마다 외치세요. 보살 사운, 우리 보살 모르면 도울 수가 없다. 알아야 돕는다.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선업을 지어요. 도대체 어떻게 복을 짓겠다는 거예요.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 분이. 열심히 악업을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개념 없이 살다가는 내가 한 모든 짓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니의 군대, 기독교식으로 마구니 군대에 자기가 속해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열심히 악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 편에 서가지고 보살들 핍박하고 자기가 보살인 줄 알고 그런 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개념 없이 움직이다가 알아야
뭐 면장이라도 한다. 알아야 뭘 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게 보살이 선언하는 게 알아야 된다. 먼저 내가 알아야 된다예요. 상구보리. 먼저 내가 위로 육바라밀의 진리를 샅샅이 꿰뚫어봐야 하와 중생. 시공을 초월한 곳에서 육바라밀의 진리를 알아내서 현상계에 있는 하와 중생. 이게 한 소리예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한 소리예요. 상구보리. 나한테 본래 들어있는 진리를 알아가지고 하와 중생 만사에 대응한다. 모든 중생을 구제해 주겠다. 그게 하나의 진리의 본체와 작용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를 알아내는 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요. 요거 가지고 중생한테 그대로 적용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제 응만사를 해야 구중리를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라 또 상구 하와 중생을 해야 더 나은 또 보리를 깨달아요. 더 심오한. 아시겠죠? 그럼 또 깨달은 만큼 또 중생과 중생한테 베풀다 보면 또 삼지견성, 또 사지견성, 또 오지견성. 그냥 계속 상구보리 하와 중생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보살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 왜 윗상자 했겠어요? 시공을 초월한 데서 구해와야 되니까 보리는. 왜 아래라고 했겠어요? 시공 안에서 중생을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상하, 시공 없는 세계, 시공 있는 세계 두 세계를 걸쳐 사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보살은. 중을 잡고 두 세계를 살면서 이쪽에 있는 정보 가져다가 이쪽에 있는 중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중생들이 다 죽겠다 그러죠. 요즘 또 한일전 붙어가지고 또 힘들어하시고. 그럼 그분들 어떻게 도와줄 거냐. 상구보리 해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공부하셔서 여러분 우주에서 시공 없는 세계까지 가가지고 진짜로 육바라밀의 진리가 거기 있는지 아셔가지고 그 진리가 확인이 되면 확인도 안 해보고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의 진리가 확인되면 그 진리 가지고 중생들을 도와서 모두 다 선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하와 중생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냥 이게 통으로 보살 공부예요. 보살 도고. 보살이 걸어야 할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상구보리 하와중생. 다른 말로 자리이타. 나를 내 문제 해결하고 남 도와주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남 도와주고. 먼저 여러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중생을 제대로 못 돕더라도 육바라밀을 실천하다가 보니까 하와중생 하다가 상구보리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려고 하와중생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육바라밀로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게 하와중생인데 그러다가 상구보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아 이게 육바라밀이 이게 진리 핵심이구나.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뭐해요? 하와중생을 또 하고. 이렇게 공부에 좀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고 왜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원리도 뭔지 알아야 되고 원리를 알아야 두서가 잡히죠.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는데 모르시죠? 그러니까 개별 구체적인 이 세계에서 닦으셔야 돼요. 여기서 마음 하나, 심보 하나 곱게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중생들 만날 때 육바라밀 실천하기. 그러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시공을 초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먼저 시공 안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시공을 초월한 세계까지 만나는 거예요. 항상 순서는 가까운 데서, 쉬운 데서 내가 할 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심오한 진리까지 도달해요. 여기 나오는 심오한 진리의 바다에 들어가는데 결국 들어갑니다. 그게 일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일지보살은 심오한 진리의 바다에 들어갔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공부의 끝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안에서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 잘 돼요. 안타깝게 공부 잘한 놈이 더 열심히 합니다. 안타깝게도. 안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되니까 쉬고 잠깐 해도 저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쉬어야 돼요. 하고 쉬고. 근데 잘 되는 사람은요. 재밌으니까 또 하고, 자다가 하고, 화장실 가서 하고, 밥 먹다 하고, 되는 놈은 계속 하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저항이 심해가지고 부딪혀서 쉬다 보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요걸 타파해야 돼요. 그래야 일지가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그냥 육바라밀로 아주 그냥 완전히 무장하자. 무슨 일 생기든 육바라밀로 접근할 생각부터 하자. 잘하건 못하건 그렇게 접근하자. 그래서 계획 짜서 하지 말고 틈날 때마다 하세요. 지금도 제 강의 들을 때 육바라밀대로 하세요. 그거 도와드리려고 카르마 경영의 여섯 가지 원칙 책 낸 거예요. 그 책 보면 쉬운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다 육바라밀로 접근하자 하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사실은 빠른 법입니다. 일찍 하는 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일주를 목표로 하니까 화두만 잡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주가 목표니까 정의 싸움만 하면 되니까 화두로 접근하고 기도로 접근하고 만트라로 접근하고 다 가능하거든요. 사막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도만 잘 올리면 그건 다 이 공부들은요. 다 일주 목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일지 목표는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냥 육바라밀을 바꾸세요. 선정도 육바라밀 중에 하나로서 선정, 지혜도 육바라밀 중에 하나로서 지혜. 이렇게 접근하시면 육바라밀 닦는 중에 일주도 되고 일지도 되고 다 되십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